아직까지 세상 속에 가운데 남아있던 좋은 친구이면서 지금 그 자리에서 나 아름답게 공개하는 하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에 예배되는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분들이 계시면 정말 죄송하고 이해해 주실 거라고 이해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엄숙한 것 같아서 어떤 말씀이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강명수 목사의 친구 목사이기도 합니다. 친구가 우리 친구의 교회 이전과 그리고 목사 위임과 그리고 직분자 임직을 축하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저도 교회를 두 번 개척해 보아서 교회 상황을 잘 압니다. 98년도에 75평짜리에서 개척을 한번 해봤고요. 또 2006년도에는 인천에서 135평짜리 건물에 12월 9일날 개척을 해서 저희 가족 4명이 3개월 반 동안 춘겨울 지나면서 4가족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춥고 얼마나 쓸쓸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교회에 장로님이 생기고 또 교회에 권사님이 생기고 또 교회에 안수집사님이 생기고 그렇게 청년들이 생기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목사는 교회에 장로가 있고 교회에 권사가 있고 교회에 안수집사 있고 교회에 청년 학생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예, 참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나아가서 어깨에 힘들어갑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누가 생겼다고요? 우리 교회도 장로님 생겼다고, 우리 교회도 권사님 생겼다고, 우리 교회도 이제 집사님 생겼다라고 이게 자랑이 되죠. 우리 예수사랑교회 장로 권사 성들이 있고 담임 목사 있음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그 성원이 있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장로님이 21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이 다음에 장로 20명 되는 교회 목회해달라고 했는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장로가 하나 둘씩 출발을 했어요. 근데 두 개척교회를 지나고 지금 이제 장로가 9명 계시는 교회로 들어가게 됐죠. 기말서 드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강 목사님에게 드리는 축하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보면 사람 인자 다섯 개를 해석하는 말이 있지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어야 참 사람이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교회를 그렇게 넣어보면 교회라고 다 교회인가, 교회다운 교회여야 주님의 교회이지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다 교회라는, 교회가 아니라는 평은 마음 아픈 그런 평가이지만, 오늘날 사람의 교회는 차고 넘치지만, 주님의 교회를 찾기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 강 목사님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려고 노력하는 예수사랑교회를 목사로서 담임하게 되었다는 것은 축하받을 만하다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담임하게 된 일을 영예롭게 여기며 축하를 드립니다. 두 번째 축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듯이 목사도 많습니다. 목사 중에 보면 성도를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로 헤매게 만드는 가짜 목사들도 많습니다. 이들과는 다르게 주님의 뜻을 정직하게 받들고 주님께서 맡기신 양을 푸른 수장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목자도 드물게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잘 배워서 양들을 푸른 수장 실만한 목자로 인도하는 우리 강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게 되었으니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세 번째 축하는 오늘 임직을 받는 우리 장로님과 세 분 권사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아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가장 좋은 길, 가장 기쁜 길, 예수 닮는 것, 예수님 배우는 것, 예수 따라가는 것, 예수님 섬기는 것, 예수님 말씀 실천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보다 더 큰 복이 없는데 우리 장로님 그리고 세 분 권사님께서 이것을 이제 결단하고 또 서약합니다. 섬기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셨으니 축하할 일이라고 믿으며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월이 갈수록 일꾼 구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주님의 교회에 일꾼 세우는 날이 되었으니
축하하며 또 기뻐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을 담아 축하드립니다.